자, 이번에는 이과 문법 두 가지, 주요 문법 두 가지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80, 80쪽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로 수업을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몰랐던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두 가지 문법. 먼저 의문사 투두고요. 두 번째 문법은 원급 비교입니다. 자,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그래머타파 교재로 완전 학습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부정사 파트 하면서 선생님이 수업한 적이 있으니까 수업했던 내용 복습하는 거다 생각하고 몰랐던 내용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 먼저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문사는 투부정사와 함께 사용되어 문장에서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 부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의문사, 뭐, 우리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죠. 기본적인 거죠. 여기서 뭐, 플러스에서 뭐, 단순하게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도 있지만, 뭐, 얼마나 많은이라든지, 어떤 종류의라든지, 이런 거할때 조금 길어지기도 합니다. 의문사가. 뭐 얼마나 많은 할때뭐 how many나 how much 있어서 뭐 how many books 이게 의문사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how cold 뭐 how smart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 만들기도 하죠. 뭐 what color 이런 것도 있었고요. which food 이렇게 의문사 또는 의문사 덩어리가 뒤에 to 부정사가 뒤에 달려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해서 문장에서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구 자 구나 절 하면 어떤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고 한다 했고 덩어리 중에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의 덩어리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덩어리인데 이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결국 문장 속에서 이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설명 부분에 보면은 뭐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이세 역할을 한다라고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부분. 자, 의문사 뒤에 몇몇 단어를 더 넣어서 의문사가 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건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what to mak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물음표 필요 없고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자, 무엇이 what이고 만들다가 make니까 what to make 하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고요. 무엇을 만들어야만 할지 다시 말해 그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나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이런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what to make가 문장 속에서 마치 이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I'm considering what to make. 난 고민 중이야. I'm considering. 무엇을, what to make,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이런 식으로. I'm considering it. consider 하면 고민하다라는 동사인데요. I'm considering, 난 고민 중이야. what to make,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다시 말해, 나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건 그냥 의문사 하나로 돼 있죠. 의문사 한 단어 뒤에 to do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표현이 있다 칩시다. 무슨 색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표현은. What color to choose? 이렇게, 자, 이렇게 덩어리가 될수 있죠. 자, 무엇은 무엇이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라는 표현은 what to make 하면 되겠지만, 무슨 색을 선택해야 될지, 무슨 색이 영어로 what color라고 선택하다가 choose니까 what color to choos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나는 모르겠다. 무슨 색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말해,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 I don't know it.
인데 I don't know에서 it을 빼버리고 I don't know what color to choose 하면 나는 모르겠다. 무슨 색을 선택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지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많은 물. 이게 의문사, 요게 의문사 덩어리, 요거는 단순한 의문사 뒤에 투두였고, 이건 의문사가 덩어리를 살짝 만들었죠. 요것도, 요런 표현도 의문사 덩어리 뒤에 투 부정사를 붙여서, 자, 예상했던 거와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지,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다. 말하셨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자, 정답은? How much water to drin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what to make. 무슨 색을 선택해야 될지, what color to choose.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지, how much water to drin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한테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지 말해주세요. 저한테 그것을 말해주세요. 그것을, 이 전부 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다시 말해, 그것. 무슨 색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지, 그것.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이런 식으로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고, 결국 역할은 명사의 역할을 한다. it의 역할을 한다. How much water to drink?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의문사 중에서 why는 why to do의 형태로 쓸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에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why to 동사 원형 why to do는 없어요. why to do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야 할지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 나옵니다. 왜 가야 할지라는 표현을 why to go 뭐 거기에 이런 거 넣으면 왜 거기에 가야 할지 why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자, 플러스 한 가지 설명이 더 있습니다. 부정사에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으면 이 말입니다. 부정사의 부정이란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to go there라는 표현이 있다. to go there 이런 표현인데 여기다 not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면 된다? Not to go there, not to do를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To do에 not을 넣고 싶으면 뭘 만든다? Not to 동사 원형, not to do, not to be가 될 수도 있겠죠. Not to do의 형태로 만들면 된다. 부정사의 부정. 다시 말해, to do에다 not을 넣고 싶으면 뭐 만들면 된다? Not to do. 자,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하면 why to do는 없다. 그 다음에 to do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Not to do가 된다. 자, 세 번째 설명입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이게 뭔 소리지? 자, 계속 잘 따라오세요. 내용상,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상, 동사에는 조동사 should를 넣으면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무슨 소리지?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란 표현을 이렇게 했다. What to eat으로 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 만약에 what to eat이 I don't know에 사용돼서 나는 모르겠어. 뭐 그거 모르겠어. 그거 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I don't know what to eat. 난 모르겠어. 무엇을 먹어야 할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냐?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 쓸수 있는데 내용상 자 나는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를 모르겠다 이 뜻이죠. 그럼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의 조동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I don't know what to eat 이란 표현 나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 있었다. I don't know what to eat은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 나는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뜻이니까 이 동사에는 should를 집어넣으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내용이에요. I don't know what to eat.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 나는 모르겠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를.
should가 동사에 같이 사용되는 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should를 쓰는 게 어울린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주의해야 될건 다시 한번 더, 자, 이 의문사가 마치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니까 주어동사 두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바꿨을 때는 시제일치라는 문법에 주의해야 하고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why to do가 안 되기 때문에 why to do는 이렇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다. 나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를 몰랐었다. 자, 나는 내가 왜 거기에 가야만 하는지, 다시 말해, 그것을이죠. 이 토막이 그것을이시죠. 몰랐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나는 몰랐었다. 그것을 자리에 내가 왜 거기 가야만 하는지.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될지 미리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는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끊어읽기 표시하면 누가, 내가, 무엇을, 그것을, 내가 왜 거기에 가야만 하는지라는 그것을. 이게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안 되지만, why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했죠. why to do는 없다 했지만, 했으니까. 어쨌든, why to do를 하든, why 주어동사를 쓰든, 같은 표현, 암만 길어봤자 is 돼서 나는 그것을 몰랐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시제가 과거니까, 나는 몰랐었어. 그래서 나는 몰랐었어. I didn't know it. 나 그거 몰랐었던데. 이 자리에다가 is 하는 역할을 그것을 지우고 내가 왜 거기 가야만 했었는지라는 표현을 why I 과거에 가야만 했었다니까. 이거는 못 쓰겠죠. 시제일치를 위해서. had to go there. I didn't know. 난 몰랐었어. 뭘 몰랐는데? 나 그거 몰랐어. 그거 뭐? why I had to go there. 내가 과거에 거기에 왜 가야만 하는지를 과거에 몰랐었다고요. 자, 이 had to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뭡니까? had to 대신에 why I should를 써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겠죠. should 같은 경우에는 과거랑 현재 특별히 형태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또는 why I had to go there. 그래서 why to는 없기 때문에 왜 뭐뭐 해야 되는지라는 표현은 why 하고 주어 동사겠죠. 여기에 I는 왜 등장했냐? 누가 거기에 가야 되는지를 누가 몰랐다? 내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를 내가 몰랐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아이고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몰랐어. 누가 몰랐어? 내가 몰랐어. 뭘 몰랐어? 내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는 I가 어울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의문사 to do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는 의문사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표현은 의문사가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to do의 형태가 뒤에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답해 보세요. 미리 답해 보시고 틀렸으면 한글 뜻과 영어를 모두 다 써두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하시고요. 정답은 아이고, where to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자,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는 미리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라는 표현은 where not to go.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라 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where not to go? 자, 그럼 얘를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너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니. 누가? 너는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이게 왜 이래? 아이고, 난리 났네. 블루투스 오류인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너는 언제 아니? 너는 현재 알고 있니? Do you know?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Do you know? 근데 do you know가 의문문이니까 이게 왜 이래? Do you know where to g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내가 무엇을, 그것을, 그거 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가 없다. 언제 결정할 수가 없다? 현재 결정할 수가 없다죠. 그래서 나는 현재 결정을 못하겠어. I can't decide.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같은 표현,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누가 언제 결정 못하겠다? 내가 현재 결정 못하겠다. 누가 언제 무엇을 먹을지, 내가 현재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 자, 여기에 일부러 다른 표현을 바꿀 때 지금 이 말을 넣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 쓴다 했으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I can't decide what to eat은 나는 결정 못 하겠다. I can't decide.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를 what I should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can't decide what I should eat.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뭐라고 물어보겠다. 직접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겠죠. 내가 뭐 먹어야 돼요? 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what should I eat? 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난 결정을 못 내리겠어. I can't decide.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를 what I should eat을.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질문은 뭐다? What should I eat? 내가 무엇을 먹어야만 하지? 자, 여기는 뭐가 보인다? Should I? 라고 묻는 느낌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문장 속에 집어넣을 때는 묻는 느낌이 아닌 느낌으로 바뀌었죠.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었죠. I should. What I should eat. What to eat.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해 보시고요. 말했습니까? 정답은, when to start it 하면 되겠죠. when to start it. 그것을 언제 시작할지. when to start it. 그것을 시작하다가 start it이고, 언제가 when이니까, when to start it. 그거 언제 시작할지. when to start it.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언제 시작하지 않을지. 자,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다?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 했죠. 그래서 when not to start it 하면 그것을 언제 시작하지 말아야 할지가 되겠죠. when not to start it. 자, 그러면 문제는 그것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다. 이 표현으로 when to start it을 사용해서 그것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 여기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문제는 다 언제 그것을 시작할지이다. 문제, the problem이죠. The problem is when to start it.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The problem is when to start it.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라 는 것. 암만 길어봤자 문제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그거야. The problem is that. When to start it.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누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지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 중요하다죠. 이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를 먼저 해볼까요? 그것은 중요해. It is important. 하면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그러면 그것 자리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how, 아이고. How to do it is important 하면 되겠죠. How to do it. 그것을 하다, do it.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it. 오케이. 그래서 how to do it is important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자, 지금 뭐, 왜 괄호하고 이거 쓰는지 알죠? 눈치채야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중요합니다. 자, 의문사 to do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이거죠. How I should do it is important가 되는 거죠. How I should do it is important. How to do it is important.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How we should do it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를 아니 끊어 이렇게 표시해주면 누가 너는 무엇을 그것을 알고 있니? 그러면 넌 그거 아니? 라는 표현이었으면 Do you know about it? 하겠죠. 이 자리에다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to call 하면 되겠죠. 그럼 누구에게니까 who 대신에 whom을 쓸 수도 있습니다. Do you know whom to call?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Who to call? 또는 whom to call? Do you know whom to call?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것을 어느 색을 선택해야 할지를 뭐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자,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해주다 할 때는 동사 can이죠, can. 그래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그것을 자리에다가 어느 색을 선택해야 할지라는 표현. 어느 색은 which color 선택하다 choose니까 which color to choose. Can you tell me가 물음표니까 의문문이니까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Which color to choose? 어느 색을 선택해야 할지. 자, 의문사 to do가 이렇게 의문사가 단한 단어로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다 했습니다. 어느 색깔? Which color? 오케이. 그래서 색깔 고민인데 좀 알려줘. Can you tell me which color to choose? 그러면 요거 표현은 자, 여기에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넌 나에게 누가 어느 색을 선택해야 될지입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는 너는 나에게 내가 어느 색을 선택해야 할지를 말해줄 수 있겠니? 요 표현이겠죠? 자, 요거로 할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어느 색깔을, which color를 내가 선택해야만 할지, I should choose. 하고, Can you tell me가 물음표였으니까. Can you tell me which color I should choose?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 어느 색깔을 내가 골라야만 할까라고 직접 묻는 말이었다면 which color를 내가 골라야만 하니 should I choose? which color should I choose? 여기 뭐 있다? should I choose가 있고요. 직접 묻는 거니까 should I라고 묻는 느낌 들었는데 문장 속에 집어넣을 때는 I should choose. 이렇게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Can you tell me which color I should choose? 오케이. 오늘 내가 어느 색을 선택해야 할지, 네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일 때는 which color I should choose고요. 결국 간단하게 표현한 버전은 which color to choos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누가 시작할 차례인지, 영어스럽게 하면 시작할 누구의 차례인지. 차례가 영어로 뭐였어요? 차례. turn이죠. 그 다음에 시작하다가 start니까. 시작할 누구의 차례인지라는 표현을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하면 뭐가 되겠다? Whose turn to start 하면 되겠죠. Whose turn to start? 누가 시작할 차례인지라는 것, 그것. Whose turn to start? 그러면 우리는 누가 시작할 차례인지 다시 말해 그것을 깜빡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거 깜빡했어. 그거 뭐 누가 시작할 차례인지. 자, 그러면 요 표현 영어로 해보면 오케이. 자, 잊는다가 아니고 잊었다니까 과거 시제인 것 같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잊었다. We가 forgot 했다. 오케이. 누가 시작할 차례인지라는 것을 whose turn to start.
하고 we forgot 다시 쳐다보고 물음표 아니죠? we forgot 자꾸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문장 부호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주절 부분이죠. 주절 주절 부분을 쳐다보고 문장 부호를 선택하면 되겠죠. we forgot whose turn to start 이와 같이 whose 같은 의문사도 to도를 의문사 to도 만들 때 쓰는데 whose가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꼭 있어줘야 된다고 전에 여러분들 1학년 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 오케이, 누가? 선생님이 누구한테? whom? 우리에게 무엇을?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 시제는 과거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과거 시제 말해 주셨으니까. 자,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더 티처가 told 했죠. 누구에게? us에게. 자, 요 표현 이제 영어로 어떻게 할지.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할지. 이거 의문사가 덩어리 이루고 있겠죠. 몇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할지라는 표현은 how many books to read 하면 되겠죠. The teacher told us how many books to read. 이와 같이 의문사 to do가 의문사 부분이 요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또는 뭐 요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요런 표현 하고 싶을 때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다. The teacher told us how many books to read. 자, 그럼 요것도 의문사 플러스 투두 부분을 다른 표현 방법,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주어는 바로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다? 더 티처가 뭐 하셨다? told us 하셨죠. 얼마나, 에이, 왜 이래? 키보드가 0, 0, 0. 이상하군요, 상태가. 아, 이거 좀 엄청 디스트랙트한데, 이거. 키보드 배터리가 다 됐나. The teacher told us. 우리가 몇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할지, 여러분이 먼저 말해봅니다. How many books we should read?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teacher told us how many books to read? The teacher told us how many books we should read.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할지라는 표현.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하면 how much time to spend 하면 되겠죠. How much time to spend.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할지. How much time to spend. 자, 그럼 얘가 들어있는 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할지라는 거 그거 들어있는 문장 네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 네가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오케이. 자, 요 표현 네가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세우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when you make a plan 할수 있겠죠. When you make a plan. 그것은 중요해. It is important 해서 늘려서. To decide how much time to spend. 암만 길어봤자, it is important. When you make a plan to decide how much time to spend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바로 칼질하면 되겠네요. 누가? 내가 무엇을 그것을 그거 뭐몇 시에 떠나야만 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현재 모르는 것 같네요. 나는 현재 몰라요. I don't know. 그것을 모른다 이거 말이죠. 난 그거 몰라. I don't know about it. 이 자리에다가 몇 시에 떠나야 할지. 자, what time? to leave 하면 되겠죠. I don't know what time to leave. 의문사 to do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누가 내가 무엇을 그것을 그거 뭐 CPR 하는 방법 그것을 뭐 했다? 배웠다.
있으니까 시제가 키보드가 문제네. 오케이, 시제가 과거죠. 과거에 그것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배웠었다라는 표현. 누가? I가 뭐했다? 런드했다. 자, 이거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야 되죠. How to do CPR. I learned about it. 그거 뭐? How to do CPR. 그 다음에 우리는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 누가? 우리가. 무엇을? 그것을. 그거 뭐?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무슨 시제에 결정할 수 없었다? 과거 시제에 결정할 수가 없었다. 오케이. 우리가 과거에 결정할 수 없었다. We couldn't decide what to eat. 뭐로써? For dinner. We couldn't decide what to eat for dinn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녀는 언제 떠나야 할지를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그것을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다 말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과거 시제 말했다 표현이죠. 환장하겠구만, 이 키보드. 자,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다? she가 told me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하면 되겠죠. She told me when to leav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나는 파리에서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를 모른다. 누가? 내가 무엇을 그것을 모른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 그거 모르겠어. 오케이. 언제 몰라요? 현재 모르죠. 오케이. 나는 현재 몰라요. I don't know about it인데 it 지리에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where to stay in Paris. I don't know where to stay in Pari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는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배웠다. 그거 뭐? 스페인어 읽는 방법. 시제가 과거죠. 내가 과거에 배웠다. I가 learned 했다. Okay. How to read Spanish 하면 되겠죠. I learned how to read Spanish. 됐습니까? 아, 참고로 how, what 같은 경우에는 how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스페인어를 읽는지를 배웠다. 어떻게라고 해석해도 how고요.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how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나에게 무엇을 뭐야 먼저 해야 될지 물었다. 누가? 그가 누구에게? 나에게 그것을 물어봤다. 그거 뭐? 무엇을 뭐야 먼저 해야 할지라는 거. 시제 과거니까 누가다? He가 asked whom, me, what to do fir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e asked me what to do first. 뭐부터 해야 할지를 나한테 물어봤다. 자, 여기까지가 의문사 플러스 투두였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면서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숙제로서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조금 뭐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 몇 가지 빠트린 게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그는 나에게 누가 그것을 먼저 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물어봤다죠. 그래서 같은 표현 바꿔보면 He asked me what he should do first. 이렇게 할수 있겠죠. He asked me what he should do. 그 다음에 나는 누가 스페인어 배우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스페인어 읽는 방법을 배웠다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I
respond how I could read Spanish. 여기에 본문 뭐 교재에 보면 should를 써놨는데 should보다는 could가 낫겠죠. 내가 과거에 배웠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읽는지를 배웠다. 그 다음에 누가 파리에서 어디에서 머물지를 모른다 했어요. 내가겠죠. 내가. 그래서 I don't know where to stay in Paris 같은 표현은 뭐겠다. Where I should stay in Paris 하면 되겠죠. I don't know where I should stay in Paris. 이 사람이 직접 궁금할 때 느낌은 where 어디에서 내가 머물러야만 하지? Should I stay in Paris? 하고 물음표겠죠. 오케이. 결국 이거하고 이거 여기 I don't know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으니까 이거하고. 이 표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네요. 내가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I don't know where I should stay in Paris. Where should I stay in Paris?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누가 언제 떠나야 할지를 나에게 말했겠어요? 내가 말했겠죠. 내가 언제 떠나야 할지를 나한테 말했다. 야, 너몇시몇 분에 가야 돼. 이렇게 나한테 말했다. 그러면 she told me when I 왜 자꾸 지 맘대로 한정 바뀌냐? 오늘 되게 마음에 드네. 이렇게 했겠죠. She told me when I should leave.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우리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없었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은 we couldn't decide what we should eat for dinner 하면 되겠죠. We couldn't decide what to eat for dinner, what we should eat for dinner. 오케이. 그 다음에 I learned how to do CPR은 내가 하는 방법이겠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배웠다죠. 그래서 how I could가 어울리죠. 할수 있다니까. should는 어울리지 않네요. 여기서는. I learned how I could do CPR.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과거에 배웠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질 문법은 원급 비교입니다. 오케이.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 수고했습니다.